자, 오늘은 핸드폰으로 갓피플 성경 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크롬을 여시고요. 검색창에서 갓피플이라고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맨 위에 갓피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. 자,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. 저희 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우리 모임이 암송을 해야 하는 구절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을 안 보고 치시면 됩니다. 창조하시니라. 이렇게 해서 1장 1절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죠. 자, 컴퓨터로도 갓피플 성경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인터넷 네이버를 여시고 갓피플이라고 치시면 됩니다. 가운데 성경이라는 여기 메뉴를 누르시고 성경 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쓰고 싶은 걸 하려면, 창세기부터 하려면 여기서 1장 1절을 누르시고 1장을 누르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,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,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. 모임에 들어가 보시면 내 순위가 몇 위인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